20년 단골 언니가 갖다준 코끼린입니다. 코끼린이 옷자라서 키만 컸네요. 이 코끼린을 항아리에 심어 꽃이 잘 피게 해보겠습니다. 갖다준 성의가 고마워 받았는데 영 시원찮네요. 일단 키가 너무 커서 중간을 다 잘라서 심으려고요. 코끼리는 잘라서 꽂아놓기만 해도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햇볕을 많이 못 봐 줄기가 야들야들합니다. 작년에 점심 먹고 오면서 길에서 주워온 보물 항아리예요. 밑에 배수구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흙은 용토를 사용합니다. 차례차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심어주세요. 항아리 주워다 화분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좋아요. 코끼리는 가시가 있어 조심조심 심어야 해요. 이렇게 꽂아준 후에 용토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만 놓았는데도 인물이 나네요. 가시가 있어 막대기를 이용해서 용토를 넣어줍니다.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용토를 넣어주세요. 짜잔! 근사하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정말 근사한 화분이 하나 생겼어요. 흙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밖에서 키울 거예요. 코끼리는 햇빛만 보여주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